자, 오늘 24과 중2병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중2병들, 자, 중2병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찔렸어요? 자, you are happy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그림 좀 봐봐. 얘랑 과연 무슨 상관일까? 중2병이랑? 확인. 아, 감정 기복. Come on, let's go. 정신 좀 아니야. 좋을 줄 아니야. 자, 갑니다. You are happy. 너 만족해. And cheerful. 쉬움이에요. 활기찬. 활. 치열에다가 풀 붙여. 활기차. In the morning. 아침에는 활기차. 해석하기 너무 좋다, 얘. 너 행복하고 아침에는 아주 활기차요. 활기가 넘쳐. 에너지가 넘쳐. Later. 나중에. In the afternoon. 발음 뒤로 가주세요. In the afternoon, 오후가 됐어요. You suddenly, 너 갑자기 feel angry, 화가 나, or sad, 갑자기 슬퍼. Sometimes, 가끔은, you get very upset, 너 굉장히 upset해져, upset이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원래 화난이란 뜻이거든요. 화난 또는 속상한, 괜찮아. 감정이 좀 뒤집히는 거야. 가끔은 you get very upset 되게 화나요 속상합니다 about small thing 작은 것에도 막 화를 내 작은 것에도 속상해 원래 upset은 화난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여기는 뜻이 속상한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써놓은 거지만 원래 얘가 메인입니다 화난 자 가끔은 막 화가 나 small thing 별일이 아닌데 작은 것에도 Your mood, 당신의 기분은요, can change quickly, 빨리빨리 바뀌어요. For no reason.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없어. 그 기분의 변화에는 이유 없는 기분이 자꾸 변해. 뭐야, 나? 사춘기야? 아니면 갱년기야? Have you ever wondered? 자, 오늘 have PP 봤죠? 하나 더 갑니다. Have wondered 시험 볼 거예요. 궁금한 적 있다. Have를 추가시키면 돼. Have wondered 궁금한 적 있다. Have you wondered? Ever 지금 것이야. Have you ever wondered? 지금껏 궁금한 적 있어? Why 의문사. This 주어 happen 발생하다. 의주동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왜 이것이 happen to you 너에게 발생하는 줄 알아? 궁금한 적 있어? 왜 그게 발생하는지? 먼저 3번 누구인데? First of all, 먼저 the teenage years. Teenage는 10대입니다. 10대 year들 한마디로 10대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10대 때는 are 이럴 때야 when your body 바로 이럴 때 언제가 아니에요 your body 네 몸이 start 시작해 producing ing 시작해 어법 맞아요 얘는 start는 ing 받아요 produce 생산하다 시험입니다 오른쪽이 없어요. 자, produce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Your body, 네 몸에서 start 시작해, producing 생산을 시작해. 뭘 생산합니까? 호르몬. 자, 10대 때는 여러분의 성장 호르몬. 10대 때 your body, 너의 몸은 start producing, start는 ing 붙을 수 있어요.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생산하다. 호르몬을. They, 얘네들은요, 호르몬 얘기입니다. Cause, 일으키다. Your body, 네 몸이 일으키다는 to부터 to grow rapidly, 빠르게 성장하는 걸 일으킵니다. 한번 더. They, 그들은 호르몬이에요. Cause, 일으켜. 네 몸이 to grow rapidly, rapidly 시험이지. 빠르게. 옆에 있네. 빠르게, 빨리 성장하는 걸 도와줘요. 2차 성징이죠, 바로.
키가 막 커. And 그리고 these physical 신체적인 테스트. And these 그리고 이 physical 신체적인 신체의 change 변화. 이 신체의 변화가 뭔가 내 몸이 자꾸 달라져. 이상해. To grow rapidly, 우리는 빠르게 자라고요. 그리고 이 신체적인 변화는 can make, 이걸 바로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죠. 시키다야, 시키다. 누굴? 알아둬야 되겠어. 목적어, 너를 목적 보어라고 해요. 목적 보어는 OC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어머. 오가 돼버렸네. OC. 한국말로 쓸까? 사역동사야. 얘가 목적어. 얘는 목적 보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적 보어가 뭐냐면 목적어 꾸미는 거예요. 자, make you, 네가. 동사 make는 요 자리에 원형만 와야 돼. 동사 원형 feel. 이렇게요. feeling 안 돼요. to feel도 안 돼요. 그래서 사역동사는 나중에 또 문법 할때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문법이야. 2학년 시험에 꼭 나오죠. change.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변화는 make 만들어, you, 니가 feel 느끼게 만들어. 뭘 느껴? confused 봐야죠. 혼란스러운.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혼란스러운. feel confused.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and 하나 더 시험. uncomfortable. 이걸 보면 comfortable도 보잖아. on이 붙었죠? 아니란 얘기야. comfortable 하지 않아. 그럼 뭐야? 불편한이죠. comfortable, 편한. 반대말은 불편한. so 너는 feel confused. 혼란스러움을 느껴. 그리고 하나 더, comfortable, 편안함의 반대, uncomfortable, 불편함을 느껴요. 다시 한번 이쪽에 좀 단어가 많습니다. So, 호르몬이 나와요. 네 몸이 빠르게 자라.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는 너를 혼란스럽고 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내 몸이 왜 이러지? 내 기분이 왜 이러지? 호르몬은 also 또한 affect, 전에 봤어. 이거 뭐야? 영향을 미치다죠. 되게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너의 mood, 기분. 기분의 영향을 어떻게 미쳐? directly하게 미치지. directly 시험입니다.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호르몬이 내 기분에도 영향을 미쳐요. affect, 영향을 미치다. effect, 영향. Your mood, 당신의 기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So, 그래서 your emotion, 알아야죠? 감정 시험입니다. S 빼요. So, your emotion, 너의 감정은 may change, 바뀔 거야. Rapidly, 되게 빠르게 바뀔 거야. 감정 변화가 심하단 얘기죠. 언제? Teenager, 10대 때. 그렇죠. 그러면 10대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감정이 변화하는지 그 emotional 감정적인 change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your brain, 네 뇌는 가만히 있겠어? 아니야. your 뇌도 brain도 also play a important role, play a role 역할을 하다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important한 역할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mood change, 이 기분 변화. 네 기분이 자꾸 변하지? 그 기분 변화에는 너의 뇌도 한몫해. The area, 그 영역, 지역. 여기서 영역이라고 해야 돼요. The area, 그 영역. 무슨 영역? Of the brain, 뇌의 한 영역이에요. That control emotion. control 한번더 보자. 어느 쪽에 있나? 조절하다 좋아요. 우리가 맨날 컨트롤하면 통제하다로 하잖아. 우리 조절하다 좋다. That. 이 뇌의 한 부분입니다. 이 영역이에요. 브론카 영역이라고 하죠. That control emotion.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 And decision making 하는 영역. 결정. 결정이라고 해야 돼. Decision making이 결정하기야. 그냥 결정을 하면 돼. 자, emotion.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걸 조절해주는 그 뇌의 영역은
is still developing. 여전히 develop 중이다. developing 오른쪽에 뜻 있다. 발달하고 있다. 그럼 나 그냥 간단히 발달 중. 우리 뇌의 영역은 계속 발달 중. 결정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은 아직 다 발달하지 않았어. 그럼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몸은 점점 커져가고 몸은 발달해 가는데 우리 뇌에 있는 영역은 아직도 발달하는 중입니다. This is specific 할게요. 특정한 이 특정한 area, 이 영역은요, 브롱카 에어인가 뭐 그래, 브롱카 영역인가? 이 특별한 뇌에 있는 한 영역은 develop 발달해. 언제 발달해? Much later. 여기서는 much가 매우 아니 훨씬 늦게 발달됩니다. Then 뭐보다 the other area 다른 영역들보다 되게 느려. Of your brain, 네 뇌죠. Your brain, 너의 뇌에 있는 다른 영역들보다 훨씬 늦게 디벨롭 발달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다 컸어요, 이미. 키도 다 컸고요. 키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내 감정이 막 오락가락해. 왜 그래? 그걸 감정을 조절하는 그 영역이 늦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why 한마디로 그래서 해석하세요. You 그래서 너는 sometimes 가끔 react 단어 시험 행동하다. 반응, 오케이, 반응 가자, 그러면. 반응하다. act에다가 re 붙이는 거예요. 행동하다에 re를 붙여요. 너는 가끔 반응해. 어떻게 반응해? 요거 감정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으로만 붙이면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같이 체크하세요. 감정적으로. 자, 반응하다보다 해석은 행동하다는 게 훨씬 더 말끄러워요. 그래서 that's why 그래서 you 너는 가끔 감정적으로 행동해. 감정적으로 반응해. 뭐 하지 않고 before 뭐 하지 않고 thinking rationally, 래셔널하게 하지 않고 시험입니다. 이성적으로 나와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뜻이야. 이성적으로 thinking하지 않고 That is why 그래서 you sometimes 너는 가끔 반응합니다.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엄마랑 자꾸 싸워요. Before 뭐 하기 전에 thinking rationally 이성적으로 생각 못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you feel angry 네가 화나거나 upset 속상하거나 화날 때마다 뭐 때문에? For no reason. Reason 없이,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 Try to calm down. Try to. 뭐뭐 시도해라. Calm down. Try는 to부터요. 괜찮아요. Calm down. 시험 볼 거야. 진정하다. Try to 노력해봐. 무슨 노력? 진정하려고 노력해봐. Calm down. 진정해라. And talk about 얘기해. You are feeling 네 감정을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친구와 가족들과 내 깊은 감정이 지금 어떤지를 같이 얘기해. Stepping back, step back. 아, 너무 길다 뜻이. 그래. 한 걸음 물러나서 step back. 한 걸음 물러나 보는 거. 옆에 뜻 있어요? Stepping back. 한 걸음 물러나. From the situation. 현재 그 situation에서 시험 볼게요. 상황. 현재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는 것도 is also helpful,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한 발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it will help.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사역동사로 썼었죠? 이 친구 준사역동사고요. 그럼 얘가 목적어 맞고요. 여기가 목적 보어거든요. 그런데 우리 헬프는 ing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얘는요, 원형 받아야 돼요. think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4번이지요. think로 바꾸세요. ing 뺄게. 여러분도 빼놔. 녹음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석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help는요, think 아니면 to 부정사도 받을 수 있어요. it will help you 이름이 준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to도 돼요. think나 to think 두개다 받아. 양다리야.
So, it 그것은 help you think. 네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도와줘요. 어쨌든 ing는 빼주시고요. Remember that. 기억해요. It is quite normal. Quite 시험입니다. 꽤. 노멀 정상입니다. 꽤 정상적이야. 야, 넌 정상적이야. 뭐 하는 게 to act 행동하거나 or feel this way 느끼는 거. 아,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건 정상입니다. In your teen 10대 때는요. 갑자기 감정이 슬펐다가 기뻤다가 화가 났다가 수그러들었다가 꽤 정상입니다. 꽤, 매우, 다 좋아요. Very, 똑같은 말이죠. This is very normal.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To act or feel this way. 이렇게 느끼는 거 정상이에요. whenever부터 가보자. 뭐뭐 할 때마다라 그랬죠? 밑에 뜻써 있죠? 요거 추가해 주세요. 단어 시험에. 끝난 줄 알았죠? 여기 있어요. 내가 화나거나 때마다 시험이에요. 추가시키세요. Whenever. For no reason,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네가 화나거나 속상할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자, 그럼 여기다 콧말을 찍으면 안 되겠군요. 아무 이유 없이 화나거나 속상할 때마다 try to calm down, 진정하려고 시도해봐.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죠. 그러면 명령문이니까 해봐라 끝내도 돼요. 네가 화나거나 속상할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try to calm down 진정하려고 노력해봐. calm down 노력해보세요. 자, 패스 좀 읽어봐. 주제 찾으세요. One, when teenager feel happy 행복할 때 당연히 아니죠. Many ways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Control your emotion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The difference 뭡니까? 차이란 뜻이고요. 단어 시험 추가합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나갈까요? Difference 차이. Between 사이에 A, 10대와 B, 어른의 차이. 말도 안 되죠? Relationship 시험 추가합니다. 관계. 관계 있어? 관계 없어? Between 누구 관계? 호르몬과 and 감정의 관계. 5번, why, 왜? 자, 그럼 답은요. 왜 teenager feeling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지. 뭐가 젤라? 뭐가 젤라? 10대와 어른의 관계야. 뭐야 또 호르몬과 이모션 감정의 관계 다 이상하죠? 정답 5번이죠. 왜 10대들의 감정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가? 아까 어퍼서 틀린 거 4번으로 했고요. ing 빼시라 그랬고요. 자, 이 사람 고민 봐봐. I get along with my friends well. Get along with 시험입니다. 뭐뭐와 들어가야 돼요. with가 와니까요. 잘 지내다. Get along with 잘 지내. 제 친구들이랑 잘 지내요. But I get upset. 아, 자꾸 화가 나. For no reason. 아무 이유 없이 자꾸 화가 나. 조언 좀 해줘. Don't worry. 너 이런 감정 느끼는 거 땡땡한 거야. If you 땡땡 한다면 그 상황에서 나 아까 이거 본것 같은데 상황 그 앞에 있는 동사 두개 떠라 써라 여기다. You can think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It's 땡땡 for you to feel like this. 이렇게 느끼는 건 땡땡한 일이야. 땡땡이 뭐야? 똑같이 안 나와요. 근데 맨 밑에 줄에 뭐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느끼는 것은 땡땡한 것이다. 땡땡이 뭐죠? 정상 노멀.
It's normal for you to feel like this. 이런 감정 흔한 거야. If you 땡땡 the situation, 그 상황에서 이두 개를 하면 똑같이 안 나와요. 여러분, 밑에 있는 단어 중에 있네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책에서는 아까 스태핑으로 나왔거든. 그걸 원형으로 적어야 돼요. If you step back. 한 걸음 물러나 봐. From the situation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you can think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모야, 래셔야. 이모셔널리야, 래셔널리야. 래셔널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래셔널리. ly 또 붙여요. It's normal. 야, 괜찮아. If you step back 한 걸음 물러나면 you can think rationally,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Okay, so rationally 끝내고요. 자, reading 나 완성해 주세요. Causes 원인. 10대 감정 변화의 원인. 땡땡이 영향을 미쳐. 10대들의 땡땡과 감정 변화. In the 땡땡. Area. 영역, 컨트롤, 이것과 결정을 조절하는 이 영역은 여전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왼쪽에 다 나온다. 첫 번째, 뭐가 어펙트 안 됐어? 어펙트 찾아. 여덟 번째 줄에 어펙트 진행됩니다. 그 앞에 있는 주어가 뭐지요? 호르몬 잘 찾았어요. 그런데 호르몬이 불가산이 아니라 OS 붙이는 명사라는 거 정말 특이하잖아. 호르몬들이 있는 거야. 호르몬들. Affect 영향 미쳐요. 10대들의 어디에? 무슨 변화? Emotional 앞에 있는 거 하나 찾아주세요. 없냐? 아, 똑같이 없네. 야, 1번. 우리가 감정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의 무슨 변화도 일어나? 10대 때. 사춘기. 피로 시작하는 거. 신체적인. physical. 호르몬이 영향을 미쳐요. 신체적인, 감정적인 변화를. In the 뇌. 뇌에서는요. brain. The area. 영역. That control 뭘? 내 감정을 조절하고 결정을 조절하는 애는 여전히 개발 중이거든, 발달하고 있거든이니까 ING까지 붙이시고 끝입니다. 첫 번째 호르몬, 두 번째 피지컬, 3번 브레인, 4번 이모션, 그리고 디벨로핑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끝끝.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바이.